네, 품사를 열심히 공부해 오셨습니까? 한번 정도는 쭉 적어두세요. 우리 머릿속에 품사가 없으면 나중에 단어의 뜻을 외워도 품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해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가르치는 거의 모든 수업마다 처음부터 이제 진행하는 게 품사론인데, 이 품사를 모르시면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강으로까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아래 적혀 있는 품사표를 참고해도 되는 여러 가지 품사 분석입니다. 일단 각각이 갖고 있는 거를 해석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품사냐?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해석하는 것인데, 일단 마이크는 제가 명사 N으로 쓰는데 확실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이해가죠? 두 번째 book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라는 개념의 명사입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has는 동사인데요. 동사가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사에 s나 es가 붙으면 have를 쓰지 않고 has를 써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임을 알려줍니다. 영어는요, 좀 이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험에 자주 내고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시험을 내는 경우는 없고, 다르게, 즉, 주어와 동사 일치를 이렇게, 그리고 멀리 동사를 두고 요 둘이 일치되는 거를 내게 됩니다. 그럴 경우 뒤에 있는 단어들이 명사, 대명사, 명사, 형용사 등등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아까 봤던 랜덤한 자리에 나오는 부사 등등이 나오면서 주어 동사 일치의 여부를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알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진행을 한 겁니다. 다음 2번. President of United States America is Barack Obama. 배럭 오바마는 명사 사람이죠.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로 바뀌었지만 또몇 년에 또 바뀔 수도 있죠. 지금 배럭 오바마인데요. 현재 동사 is 나왔고요.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위, 그 다음 여기 조그만 단어, 전치사가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구 같은 경우는 형용사와 부사의 느낌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프레지던트를 꾸며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배럭 오바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의 3번의 was는 동사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was가 과거 시제니까요. 그리고 book. 요거는 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명사이죠? 똑같이 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관사는 굳이 제가 적도록 문제를 내진 않았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아, 관사 여기 있군요. On the table. 관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났더니, 맨 마지막에 저 앞에 있는 there은 품사를 적어두지 않았네요. 이 녀석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부사의 위치는 랜덤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there은 유도 부사라고 해서 동사를 이렇게 유도하게 됩니다. 동사를 유도하니까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도치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도치를 만드는 there 이 정도는 나중에도 공부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십시다. 다음 4번입니다. English language.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라는 단어가 명사고요. Very important for businessman. for라는 전치사와 businessman의 men을 보면 얘는 단수 복수의 개념에서 유일하게 복수가 있는 명사입니다. 생김새가 man을 복수화 시켜놨잖아요. 그리고 앞에 for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p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앞에 있는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은 very, 즉 부사가 돼서 이렇게 수식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영어는 businessman, 즉 사업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가 됩니다. 근데 이 매우라는 단어를 빼볼게요. Very important, very 빼볼게요. Is important, 중요하다가 됩니다. 까짓 거 빼는 김에 important도 빼볼게요. 영어는 사업가를 위한다 정도로 해석됩니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즉 보어를 뺄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뺄 수가 없이 중요한 형용사로 적어두었습니다.
네. 교무실에 갖다 주세요. 네. 예, 예, 저기, 예. 네네. 여기 카드 있습니다. 요거 좀. 네. 자, 다음 5번은 I go to church on Sundays. S가 붙어 있는 건 명사가 되겠죠? on이나 to는 똑같이 작은 단어. 전치사. church는 누가 봐도 명사입니다. I go에서 문장에 동사 하나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동사가 되고 I는 주어인데 우리가 품사를 보고 있는 거니까 얘는 PN, 대명사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넌지 난지 Mary인지 뭐 Jane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I를 대명사로 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대명사는 격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사 앞에 있죠? 주격 대명사입니다.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Sunday에 S가 붙었기 때문에 마다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Go to church는 교회로 가는 건데요. 보통 교회 왜 갈까요?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죠. Go to the church라고 하게 되면 Go to the church 같은 경우는 교회 건물로 간다는 뜻이니까 좀 뜻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5번까지 쭉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6번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자, 6번입니다. She often bought flowers for her. 대명사 다음에 bought의 동사죠. by의 과거입니다. by의 과거 bought를 보는데 뒤에 무엇을 샀는가 했더니 꽃을 샀네요. 복수의 명사입니다. for 전치사 대명사입니다. 이 her 이란 녀석은 전치사 다음에 든 무슨 격? 목적격을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적격 대명사로 her이 나와 있는 겁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often은 누굴까요? 네, 종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빈도 부사라고 하는데요. 빈도 부사는 빈도, 즉 얼만큼 자주 쓰여지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always라든지 sometimes라든지 usually라든지 방금 보고 있는 often이라든지. 근데 이 녀석은 위치가 보통 동사 앞에 그리고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나오게 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 녀석 덕분에 다른 품사들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7번은 사람 이름 Mr. Jenkins 나왔네요. 명사겠죠. gave 동사 나왔고요. him은 대명사 some money입니다. money는 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인데 돈을 꾸며주는데 약간의 돈이죠. 이렇게 수식이 됐기 때문에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I는 대명사 나라는 사람과 had thought 이라는 것이 시제를 갖고 있죠. 더가 관사 보이는 소년 very handsome에서 handsome 형용사 very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의 we are the champions s부터 있는 거 명사 우리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로 볼 수 있고요. 중간에 있는 관사는 the입니다. 10번에 the person working in the house is my brother 나와 있죠. 이 is는 동사인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맞죠? brother는 형제, 명사입니다. my는 대명사인데요. 나의 형제니까 형용사처럼 쓰였다고도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the person, person은 명사이고요. the는 앞에 관사가 붙어 있죠. 그 다음 in the house라고 하는 전치사, 관사, 명사 다음에 working이라는 녀석이 궁금해집니다. 저 녀석의 working은 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동사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우리 형이다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인 것이죠. 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형이다라고 일하고 있느니라 앞에 있는 명사인 the person을 뒤에서 꾸며줬기 때문에 working 이 녀석을 형용사로 제시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형용사로 보는데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것을 형용사로 봤을 때 현재 분사라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추가적인 내용으로 또 이어질 테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부분이 앞에 있는 플러스를 꾸며줬다는 것은 납득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0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린 다음에 나머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해 안 가시는 분 빨리 체크하시고요. 다음 품사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1번입니다. 11번. This is an official notice from the government. 전치사 다음에 관사, 명사 나왔고요. 전치사 이렇게 쭉 묶여서 앞에 있는 notice를 명사로 꾸며주죠. notice는 동사로 주목하다라는 뜻으로 지각동사로 쓰여지기도 해요. 근데 이 notice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미 동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otice를 공지라는 뜻으로 명사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명사로 보는 이유, on이라고 하는 관사가 지배하고 있죠. unofficial notice 나와 있어서 대명사. 이것은 공식적인 공지이다. 정부로부터 나온 공지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어렵지 않게 푸셨습니다. 자,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품사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괜찮으신 분은 12번 가겠습니다. Like the passage of time. 전치사구가 두 개 연달아 나왔어요. 시간이라는 명사, 패세지는 지남이란 뜻이니까 시간의 흐름과 unlike, 달리라고 되어 있죠. unlike라고 하는 단어가요. unlike라고 하는 단어가 like란 말의 반대가 되는데요. like의 뜻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치사로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이 있고 이때의 반대가 unlike, 뭐뭐와 달리, 같지 않다라는 전치사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like라는 똑같은 단어가 동사로 좋아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로 쓰여질 경우에는 요거의 반대가 바로 dislike가 되는 거죠. 이럴 땐 좋아하다의 반대니까 싫어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쉽죠? 하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문제가 나오면 unlike가 맞는지 dislike가 맞는지를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화면을 다시 보시면 unlike the passage of time 나왔습니다. Biological aging resists its measurement. 자, appointment 같은 단어 month로 끝나면 명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is는 형용사니까 쉬운 측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품사를 따는데 동사가 없어요. 가장 하고 싶은 말에 동사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얘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biological 이란 말과 aging은 명사와 각각 형용사 biological이 돼서 이렇게 수식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문장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달리 생물학적인 노화는 쉬운 측정을 거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앞에 나와있는 unlike the passage time 이 녀석은 전치사하고 두 개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달리 전치사구는 형용사와 부사 둘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콤마 나오면서 앞에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치사구가 부사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죠. 두 번째, 이 resist라는 동사는 여기 s가 붙어 있는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의 aging이고 아, 나이 들기, 노화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노화는, 생물학적 노화는 쉬운 측정을 거부한다. 그렇죠. 시간의 그 흐름과는 달리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가 이런 걸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When Napoleon's school companions made sport of him because of his humble origin and poverty, he devoted himself entirely to his books. 나와 있죠.
자, 밑줄만 쳐져 있는 거를 분석해 보면 여기 S가 붙어 있는 건 누가 봐도 명사입니다. Made sport of him. 그거를 그를 스포츠로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놀렸다, 놀림거리가 된 것이고요. Him이라고 하는 거는 대명사로 봐야 되겠죠. Because하고 of는 같은 단어입니다. 전치사로 his humble origin. And 병렬로 나왔기 때문에 And 병렬 기억나시죠? 접속사로 뒤를 봤더니 poverty라고 하는 가난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가난과 어울릴 수 있는 구문적으로 비슷한 단어는 origin인데 humble origin이라 볼 수 있죠. 기원이고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내지는 천한 출신 기원을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병렬구조 and로 이어진 단어는 humble origin 1번과 poverty 두 가지의 전치사고 of, because of 전치사로 이렇게 묶여진다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그 다음 devote는 무엇을 하고요. himself은 self가 붙었으니까 제기대명사 여기에 목적격이 있으니까 대명사입니다. 는 전치사, his는 대명사, 그리고 북은 s에 붙었으니까 명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중간에 나오는 ly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완전하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로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읽어봅니다. 나폴레옹의 친구들은 그를 놀렸다. 그의 비난 출신과 가난 그는 그 자신을 완전하게 책에게 바쳤다. 책에 엄청 쏟아서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런 맥락이겠죠? 선생님 맨 앞에 있는 단어는 안 하셨어요. 네, 이 단어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요. 저 앞에 보면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문장을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출발하는 문장으로 일단은 먼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은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적혀있는 그부터 북스까지 되어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딱 보시기에 초록색과 노란색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한다고 느껴지시나요? 문장 안에는 동사가 여기 있는 한 가지 두 번째도 동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장이 두 개군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 when은 바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또 when을 접속사로 보실 필요도 있고요. 의문사로 보실 수 있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용도로 쓰여진 접속사다라고 봅니다. 쓰기가 복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점검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신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3초 있다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이트 나와 있는 이 녀석입니다. 카이트 앞에 어는 누가 봐도 관사가 명확하죠. Would not fly는 동사처럼 보이고요. Unless는 접속사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녀석입니다. It은 대명사, had 동사. Controlling tension of 전치사구 전치사 string 나왔는데요. 관사 중간 나왔죠? 관사 다음에 나와있는 tension은 긴장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controlling은 보통 이렇게 관사와 명사 사이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controlling을 형용사로 보시고요. 중간에 it을 대명사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 되셨으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고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은 result하고 this, suggest,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앞에서 저 세 단어 중 하나가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result는 명사로 결과, 동사로는 결과를 만들다라는 뜻인데 this result가 주어 동사라면 이것은 suggest라는 것을 결과로 만든다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봐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또 대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앞에 있는 this는 대명사인데
이 녀석이 주어가 된다면 result란 단어에 s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s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suggest가 동사, result는 단순히 명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녀석이 대명사로 이러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This result. 그럼 마치 result라는 결과라는 뜻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러한 결과가 되니까. 이러한 결과는 대체를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 트위터 유저들 s부터 있는 이 명사는 should not be considered. 동사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죠. 왜 이게 동사일까요? 네, 조동사라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지는 않았던 개념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제 생각엔 비동사 플러스 PP 즉 무슨 태? 수동태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동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태가 있으면 동사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Unusual subset of the general population. 관사 다음에 unusual 형용사. Subset은 명사로 하위 집단. 전치사 다음에 관사. General population. 장군이란 뜻도 있지만 이 해석은 트위터 나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맥락과 사람들의 의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군과는 매우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population을 명사로 보고 general을 뜻으로 일반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트위터 유저들이 일반적인 인구의 일상적이지 않은 하위 집단이라 간주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암시한다가 되는 거죠. 트위터를 쓰는 사람이 아주 일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인구의 일부이지만 아주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사람들의 일부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위터에서의 의견과 사람들의 여론의 동향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 글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관사, 그룹은 명사. 어떤 그룹이냐면 opinions, 의견들은 are, 누가 봐도 동사, 쭉쭉쭉쭉 fairly mainstream and representative. 여기 나와 있는 병렬이 또 나오셨습니다. representative는 맨 마지막 T-I-V-E가 붙으면 대표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 구조로 연결될 수 있는 건 fairly하고 mainstream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요거는 공정한에다가 ly를 붙인 부사죠. 상당히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mainstream은 주류의 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병렬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간에 나와 있는 후스는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관계대명사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그리고 인터넷에 배포해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하시고요. 제가 추가적인 품사에 대한 자료들은 또 필요한 경우에 더 올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질문은 게시판을 통해서나 직접 저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품사를 열심히 하시는 화이팅! 여기까지입니다.